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육조단경과 마음공부책 123쪽입니다. 정해일체에서 선정과 지혜는 하나하는 부분입니다. 해능대사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정해를 그 근본으로 합니다. 대중들은 정과 해가 다르다는 미혹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정과 해는 하나일 뿐 둘이 아닙니다. 정은 해의 바탕이고 해는 정의 작용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는 선정이 지혜 속에 있고 선정이 있을 때는 지혜가 선정 속에 있습니다. 만약 이 이치를 안다면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라고, 이번 그 챕터는 선정과 지혜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선정과 지혜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정해라고 하고요. 정해, 고요할 정자, 지혜의 해자, 혹은 이제 지관이라고 합니다. 멈출 지자, 볼 관자를 써서. 그러니까 지관과 정해는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듯이 선정과 지혜는 둘이 아니다 해서 뭐 정해, 쌍수,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닦아야 한다 해서 지관, 겸수, 뭐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익숙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윗바사나나 남방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들, 수행을 좀 해본 분들 같으면 사마타와 윗바사나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마타가 바로 지관할 때 지이고 정의할 때 정의죠. 윗바사나가 이제 해이고 관을 윗바사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말한 게 선정과 지혜는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한 챕터 전체를 통해서 하고 있죠. 그죠? 그 말인즉슨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를 굳이 한 챕터를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당시 선정을 닦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지혜를 닦는 사람이 따로 있었겠죠. 지금 뭐 윗바사나 하는 단체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남방불교 윗바사나 단체에서도 사마타를 집중적으로 하는 윗바사나 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윗바사나를 집중적으로 하는 센터가 있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윗바사나를 하면 사마타는 저절로 따라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윗바사나는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래도 사마타를 통한 지정수행을 통한 선정수행을 통한 삼매를 증득하는 것 그것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강조하는 그런 또 수행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제 저마다의 이제 그 전통과 이런 게 다른 거겠죠. 그런데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사마타 수행, 또 어떤 곳에서 윗바사나 수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조 해능스님께서는 기존의 그런 어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둘로 나누던 그래서 사마타를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를 닦아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이제 깨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선정과 지혜를 설명을 드리면 선정이라는 것은 마음의 번뇌, 망상, 분별들을 이제 멈추는 거죠. 멈추는 것. 멈추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지겠죠. 생각과 번뇌, 망상이 멈추어지면 마음이 이제 고요해진단 말이죠. 그 고요해진 마음, 번뇌망상에 막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 그걸 정이라고 합니다. 정의할 때 정. 근데 그 정의 특징은 지관할 때 지자. 정과 지가 다르지 않다 그랬죠? 생각과 번뇌망상 분별이 모든 괴로움의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과 분별망상을 이제 가라앉히도록 하는 게 이제 가라앉히도록 하는 게 정이 아니라 사실은 공부를 통해서 이게 탁 가라앉았을 때, 좀 쉽게 말하면, 가라앉혔다기보다는 생각의 뿌리, 생각과 번뇌, 망상, 분별의 뿌리가 공함을 깨달을 때, 그때는 저절로 저절로 정이 되는 것이죠. 저절로 고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이라는 것은 고요함을 얘기하는데, 이 정은 다시 말하면 지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지는 멈출 지자. 분별, 망상, 번뇌, 망상을 멈추는 것. 그것을 정이라고 해요. 그럼 이 정과 지라는 사마타라는 것을 말로만 봤을 때는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분별망상에 있다. 번뇌망상, 분별망상에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 혹은 정이라는 것은 분별망상을 고요하게 멈추어서 멈추는 걸 통해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증득하는 것, 그게 이제 사마타 수행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사마타 수행이에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처에서 이야기하는 공부는 정과 지를, 마음이 고요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대상에 집중을 시켜요. 호흡에 집중하거나, 뭐 발바닥에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심상, 마음의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 집중을 하거나, 뭐 어떤 경우는 뭐 태양을 빛을 집중한다든지, 그런 어떤 이렇게 심상, 어떤 다양한 모양에 집중하도록 하는 명상들은 지금 무수히 많은 명상단체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다양한 명상법들은 지금도 이 사마타 명상법들은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상이라고 하면 주로는 이 사마타 명상, 그 지의 명상, 정의 명상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고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고 나서 처음에 이제 선정주의 스승을 찾아갔어요. 알라라카라마 우타카 라마푸타를 찾아갔는데, 그 선정주의의 스승을 찾아가서 배운 것이 여기서 말하는 정, 정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정에는 단계가 있다 그래요. 어떤 단계냐면, 정이라는 건 마음의 고요함이잖아요. 번뇌망상이 탁 가라앉은 고요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생은 사람이 됐든 천상세계 신들이 됐든 모든 중생은, 육도윤회하는 모든 중생은 번뇌망상에 끌려다니고 시달린다는 거죠. 그런데 번뇌망상이 조금 고요해져서 번뇌망상에 덜 끄달리게 되면 천상세계로 올라간다 이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복을 지으면 천상세계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근원에서 보면 다르지 않아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지혜를 좀 통찰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번뇌망상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저절로 복을 짓기 쉬워져요. 삶이 저절로 복이 돼요. 그런데 복을 못 짓는 사람은 번뇌망상이 일어나니까, 그걸 쫓아가니까. 번뇌망상이 대표가 뭐냐면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제일 강력하고 센 힘을 가진 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하게 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고요하게 선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이 제일 먼저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것 챙기지 남을 베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쁜 짓을 많이 하겠죠. 베푸는 일은 덜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의식 수준이랄까, 그 정의 수준, 그거에 따라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정력이 있는 사람은 죽고 나서 천상세계로 간다, 이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래서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 인간이 정을 좀 많이 닦거나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크게 나누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갈 수 있는 세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욕계는 말 그대로 욕심이 많은 가장 낮은 저열한 번뇌망상 중에 가장 힘이 센 욕심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가는 게 욕계죠. 근데 욕계에도, 인간계에도 욕계지만 욕계 육천이라고 있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도리천, 도선천, 야마천, 타와자재천, 사천왕천 하는 그 순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까먹었는데, 그게 이제 욕계 육천인데, 인간계에서 욕계 육천을 가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욕계 육천이 전부가 아니라 선정력에 따라서, 복을 지은 것에 따라서 색계, 색계 사천 이러거든요. 색계로 가기도 한단 말이죠. 색계의 천상세계로 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하늘나라 신들은 유일신 하나님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욕계 육천에 있는 신들이나 색계 18천에 있는 신들, 근데 그들이 선정은 네 가지 선정을 닦는다 그래요. 그리고 무색계에 있는 사천, 그렇게 해가지고 18천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수직적으로 18천으로 욕계, 색계, 무색계에 18천이 있다. 그래서 어떤 존재들이 그 천상세계 갈 때도
정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천상세계로 갈지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들이 급이 다르단 말이에요. 욕계 신들이 있고 색계 천상신들이 있고 무색계 천상세계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상세계 신들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 있는 천상세계 신들은 완전히 뭐 창조주라든지 어떤 유일신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의 중생입니다. 육도 윤회 가운데 선정과 복을 많이 지은 존재들이 가는 곳, 가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지구 인간계도 보면 한국, 유럽, 뭐 온갖 나라들이 있듯이 천상세계도 다양한 의식 수준이, 의식 수준으로 18천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랬다 보니까 이 인간이 갈 수 있는 존재가 갈 수 있는 정의 수준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18개가 된다는 거죠. 6개, 3개, 무색개의 선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교리에서는, 이제 부파불교를 공부하는 학자들이 교리에서는, 3개, 4선, 그리고 또 무색개 4선, 그래가지고 8선이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8선을 넘어서는 것을 뭐 구차재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선과 8정을 닦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4선, 8정, 4선, 6개, 3개, 무색계에서 3개, 4선, 무색계, 4선이라고 했잖아요. 무색계 7번째, 8번째, 마지막 2개의 선, 그게 비상, 비비상, 처, 천과 무소유, 처, 천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천상세계에 사는 천상신들은 무소유, 처, 정, 비상, 비비상, 처, 정이라는 선정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윤회할 수 있는 세계 가운데 가장 윤회하는 세계는 아무리 천상세계 신이라고 해도 윤회하는 중생일 뿐입니다. 근데 윤회하는 중생들 중에는 최고죠.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알라라 카라마와 우타카라마 부타를 찾아가서 선정을 체험했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그 스승이 체험했던 선정을 똑같이 체험했는데 그 선정이 8선정 가운데 7번, 8번째 선정인 무소유처 정과 비상비비상처 정을 체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참 정말 탁월하신 분이셨던 거예요. 특출난 분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이 7선정, 8선정을 체득한 사람은 거의 많지 않겠죠. 그 밑에 선정만 체득을 해도 일상적인 의식과는 너무 다르다 보니까 뭐 그 놀라움에,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아는 스님들 중에도 그런 거예요. 이제 불교에서 공부하고 명상하다가 자기가 선정 삼매를 체험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신심이 생겨가지고,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른 세계가 있구나 하고선 이게 진짜구나 싶어서 그걸 한번 체험해본 그 달콤함을 잊지 못해서 다 때려치고 출가한 분도 계세요. 또 출가한 스님들 중에도 이 선정의 단계가 어찌 되었든 선정을 한번 체득해본 다음에 더욱더 신심이 굳건해져서 더 열심히 막 가열찬 가행정진하는 스님들도 이제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이 선정이라는 어떤 체험은 강력하고 매혹적이랄까요? 유혹적이란 말이죠. 그 상태가 일반 중생들의 번뇌망상에 찌달리는 의식과는 완전히 고요해진 의식이니까 이런 의식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그걸 체험했을 때 얼마나 놀랍겠냔 말이죠. 그거를 딱 떨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정을 공부한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선정 명상 수행 단체에서는 다 이 7선정을 8선정을 당단 말이에요. 8선정 안에 있는 이 중생들이 육도 윤회 안에서 닦을 수 있는 중생들 중에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내가 키는 작지만 키 작은 사람 중엔 제일 커 이러듯이 중생들 중엔 최고예요. 그게 이제 7선정, 8선정, 선정을 닦은 게 중생들의 의식 수준 중에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죠. 대단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놀라운 위대한 스승이시냐면 지금도 그 선정을 체험한 사람들은 막 그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잊지 못해서 그게 최고다, 그게 전부다. 더 높은 선정을 닦는 것을 목표로 알면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한 번 달콤함을 보면 잊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백이만 백 명상단체, 수행단체, 심지어 불교단체 다 가보세요. 선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선정을 체험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고 선정 체험이 있다 하면 큰 스님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선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결론을 내리셨느냐? 선정 가운데 최고 단계, 인류에도 몇 명 손꼽힐 정도로 없을 만한 최고 단계 선정을 당신이 곧바로 증득했어요.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알라라 카라마에 가자마자 바로 증득을 해가지고 스승이 나와 함께 이 교단을 이끌자 했는데 스승을 뿌리치고 나오면서 스승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스승님 이거 이상은 없습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다. 내가 깨달은 건 이게 다다. 이상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을 듣고 부처님은, 그렇다면 스승님 이 선정은 내가 앉아서 이렇게 좌선하고 틀어 앉아서 힘을 줘가지고 집중을 해서 번뇌망상을 없애도록 딱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쉽게 말해 선정의 수행을 통해서 딱 만들었을 때 선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선정에서만 계속 있으면 굶어 죽지 않겠습니까? 잠도 못 자고 언젠가 당연히 그 선정에서 나와야 되는데, 선정에 있을 때는 잠시 편하고 행복한데 선정에서 나오면 여전히 번뇌망상이 들끓는데 이게 어떻게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이건 진짜 깨달음이 아니다. 내가 고작 이런 깨달음 얻으려고 온 게 출가한 것이 아니다. 한 나라를 왕의 자리를 버리고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바로 오타카라마 부타를 찾아갔죠. 거기서도 팔선정을 깨달았지만 같은 이유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중생세간 가운데 제일 잘 좋은 거? 나 그거 원하는 거 아니다. 중생세간을 벗어나는 불사의 길,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 사문유관을 통해서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절절히 해결해야 되겠다고 발심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선정을 하면은 안 늙을 수 있나요? 병들지 않을 수 있나요? 죽지 않을 수 있나요? 아무리 높은 선정을 닦아도 죽어요.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부처님께서 딱 깨달으시고 홀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행주의를 하시다가 나중엔 고행주의도 아니구나라고 깨닫고 홀로 이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저 방법을 써도 안 되고, 그러나 나는 깨달음에 대한 간절한 발심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강렬하다. 근데 방법은 없다. 그때 생각이 저절로, 쉽게 말하면 저절로 끊어진 거죠. 저절로 무념이 된 거죠. 그렇게 무념처에 이르다 보니까 새벽별 반짝이는 것을 보고 바로 이것이 마음이구나, 법이구나, 해탈이고 열반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부처님께서는 깨닫고 나서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봤을 때는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조금 요즘 말로 잘난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아서 잘난 척을 많이 하잖아요. 약간 좀 자뻑 기질 있으시네 싶은 말들을 하세요. 스스로 어떤 말을 하시냐면, 오비구를 교화하러 가실 때 만났던 어떤 행인에게 뭐 당신의 스승은 누굽니까? 저는 더 이상 스승이 없다. 나에겐 더 이상 스승이 없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 나는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다. 나는 완전한 부처다. 이런 식의 자신만만한 얘기를 너무나도 담담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일반 중생들은 저 양반 미쳤나 보다. 좀 전에 제가 말한 대로 자뻑 기질이 좀 있네. 그리고 비웃으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실제 있었어요.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진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중생들은 그걸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부처님께서 스스로 깨닫고 보니, 부처님의 법은 이제 사마타가 아니라 윗바사나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 사마타보다는 오히려 윗바사나에 방점이 찍혀 있잖아요. 즉 사마타는 그 전에 다양한 수행단체에서 선정주의에서 하던 수행,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 사마타,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윗바사나는 둘이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마찬가지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생들은 둘이 아닌 불이법은 이해 못합니다. 왜? 이해를 하면 그건 벌써 둘로 나뉜 거예요. 이해하는 나와 이해되는 것이 둘로 쪼개지죠. 이해되는 건 진실이 아니에요. 근데 중생은 이해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교학을 만들거나 중생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편을 써야 돼요. 지와 관,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진실로 둘이 아닌데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 못합니다. 즉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또 선의 지금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는 지라는 거 사마타라는 게 뭐냐면요. 그 전에 많은 불교 단체나 많은 명상 단체 선정주의 이런 곳에서 말하는 지 사마타 수행은 내가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생각을 없이 해야지 깨닫는다라는 건 어디서 여기저기서 주워 들었단 말이에요. 또 자기 스스로 생각이 없으니까 고요해지니까 아 생각을 없애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유의조작, 애써서 노력하고 수행하는 걸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디에 집중한다든지 호흡에 집중을 한다든지 발바닥에 집중을 한다든지 무언가에 집중하는 어떤 수행을 통해서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을 통해서 생각이 여기저기 막 왔다갔다 하는 마음을 하나에만 딱 고정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 딱 마음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모든 생각이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유의 조작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고요해져요. 왜? 인과법이라서 인과법이라는 이 세상의 법칙은 원인을 제공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일어나요. 이거는 사실은 그다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왜? 우리도 막 욕심이 생길 때나 막 이럴 때는 정신 산란스럽잖아요. 일이 많을 때도 정신 산란스럽고. 근데 휴가 가가지고 아무 고민 없이 행복하게 시원한 곳에 앉아서 바닷가 가서 수영하다가 이렇게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있을 때 한없이 마음도 편하잖아요. 그게 선정이에요. 그게 번뇌망상이 줄어들고 고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말 그대로 멍을 때리면서 이렇게 있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낸 선정은 그 억지스러운 노력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반드시. 왜? 그건 유의 인과법이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과가 생긴 거예요. 인과법은 연생 무생 인연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생겨난 바가 없고 인연따라 생겨난 건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정에 따라서 선정 삼매 다양한 삼매가 있어요. 아까는 이제 팔선정이라고 했는데 다양한 선정 삼매가 있습니다. 그 선정에 따라서 선정의 삼매 상태가 있어요. 그 선정의 깊은 상태를 삼매라고 부르죠. 그 삼매 상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삼매 상태는 만들어야 돼요. 들어가는 삼매 상태로 들어가는 게 있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입정 뭐 출정 이래요. 입정 선에 들어간다. 그 선에서 나온다. 죽비 치고 이제 이러잖아요. 절에 가면 죽비 세 번 치고 입정 시작. 죽비 세 번 치고 입정 끝 이러잖아요. 그거는 방편이에요. 방편. 왜? 왜 그럴까요? 선정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고 나가는 시간이 있고 들어가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잖아요. 둘이잖아요. 그럼 들어가야 될 선정이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둘로 나누는 입법입니다. 그건 진짜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입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선정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선정을 통해서 고요한 마음을 갈고 닦고 하던 수행자는 선정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선정력에 힘입어서 선정력이 저절로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나중에 바른 법을 만나서 깨달을 확률이 높아지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경전에도 보면 선정을 통해 깨닫는 사람과 선정 없이 깨닫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실제 그래요. 제 주변에서 이렇게 깨달은 분들을 봐도 선정을 갈고 닦고 하다가 깨달았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본인이 하니까 깨달았다 하는 사람 중에 그건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전혀 선정 한 번도 난 닦아본 적도 없다. 참선, 입정 이런 거 해본 적도 없다. 기도도 해본 적 없다. 법문 듣다가 그냥 뭘로 깨달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두 부류가 있어요. 실제 그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례와 사람들과 역사상 자료를 보면 선정을 통해 깨달은 사람은 좀 희박할 뿐 아니라 선정에 매여 있어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선정을 닦긴 닦았는데 나중에 깨달은 사람만 보면 선정을 닦았다가 여기 답이 없구나. 탁 포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근데 선지식들 우리나라 큰 스님들 선지식들 이런 스님들이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막 화두 들다가 이러다 깨달았다? 아닙니다. 길 걷다 깨닫고 뭐 행동하다 깨달아요. 작용 속에서 깨달아요.
저절로 화두가 들려있다가 생활 속에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짜 깨달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짜 깨달음을 얻게 되면 딱 확인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아, 선정을 별도로 닦고 그 다음에 지혜를 닦는다, 그건 가짜구나. 가짜라기보다는 그건 방편이구나. 진실은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이고요. 그래서 윗바사나를 닦으면 저절로 사마타가 따라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리고 윗바사나는 닦는 게 아니에요. 닦는 방편도 있지만 부처님 법문 듣고 바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깨닫고 났더니 저절로 윗바사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윗바사나인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윗바사나를 갈고 닦았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길을 걷는 것 하나하나가 그대로 지관이에요. 그대로 사마타 윗바사나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공덕이 완전 갖춰지는 거예요. 아라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부처님보다 못하겠지만. 이렇게 지관 겸수, 정의 쌍수, 이게 둘이 아니다라는 거는 불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자꾸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뭐겠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안 믿으니까, 저를 욕을 하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불교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래도 선정은 닦아야 돼요, 이러니까. 그래도 선정은 별도로 닦아야 된다. 선정 닦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라고 다들 생각하니까. 거기서 말하는 선정은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이룰 수 있는 선정이거든요. 진짜 선정은 그런 선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처님은 생각 일어나지 않을까요? 부처님 생각 안 하실까요? 분별 안 하실까요? 말이 안 되죠. 부처님 분별하시죠. 부처님이 분별 안 한다면 마가다국의 빈비사랑을 만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빈비사라왕인지 코살라왕인지도 모른다면, 그 분별도 못한다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얘가 내 제자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면 대화가 되겠어요? 그게 다 생각이잖아요. 분별이잖아요. 그 부처님 분별 안 합니까? 분별하죠. 근데 부처님은 늘 삼매죠. 늘 깨어있단 말이에요. 지관이 늘 항상 하는 거예요. 늘.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생각이 일어난다고 지관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나면 생각의 뿌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분내망상의 뿌리를 확인해서 이제 번뇌망상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유자재로 써먹는 거예요. 번뇌망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번뇌망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는 생각 다 한단 말이에요. 생각 다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무게감이 없단 말이에요. 실체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에 내가 끌려가지가 않아요. 내가 생각을 끌고 다니지. 그게 바로 진짜 선정이에요. 생각하면서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응무소주의 생기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생각을 일으켰는데 생각 일으킨 바가 없다. 그게 무위법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러잖아요. 하되 함이 없이 한다. 그러면 중생들은 이해가 안 되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바가 없다 이래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게 진짜 선정이에요. 하는데 하는 게 없어요. 그게 진짜 깨달음이고 진짜 공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과 지혜가 따로 있지 않아요. 알아차리죠? 이 소리, 이 소리 지금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저절로 알아차렸죠, 그죠? 이게 윗바사나인데 이걸 저절로 알아차리는 것을,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거, 이게 내가 주도적으로 알아차려야만 알아차려지는 건가요? 그냥 저절로 알아차려지잖아요. 나에게 이미 갖추어진 능력이잖아요. 이미 갖추어진 이 능력이 갖추어진 거 아닙니까? 이 윗바사나 능력이 본래 갖춰진 거 아니냔 말이에요. 본래 갖춰졌는데 우리는 이 능력을 쓰지 않아요. 본래 갖춰진 이 윗바사나의 능력을 쓰지 않고 분별을 쓴단 말이에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아, 스님이 손으로 바닥에 내려쳤구나. 아니, 듣기 싫은 거 왜 자꾸 해? 이렇게 개념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잠 좀 그만 주무세요. 보면 중요한 법문 하는데 잠이나 자고 있고 말이야. 하고 제가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자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자면 어떡, 안 자면 어때요? 이렇게 만약에 화를 버릇낸다면 혹시나 여기 계신 누군가 중에 혹시 좋은 분이 계셨다면, 아무도 안 주셨지만 계셨다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야, 저 스님 저런 면이 있네. 그래서 뜨끔하면서 아, 난가? 싶어가지고 막 겁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인연 따라 이렇게 확 올라왔을 거란 말이죠. 그 마음은 저절로 일어난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면 그 마음이 이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가 졸지 마세요 하면 졸지 마세요, 이게 윗바사나잖아요. 졸지 마세요 이 말 못 들어요? 다 들어요. 다 듣고 있어요. 졸지 마세요 이 말에 제가 졸지 마세요 했는데, 졸지 마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비유로 든다라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졸지 마세요 이렇게 해도, 강하게 얘기해도 비유로 든다는 거 아니까 뜨끔하지 않죠. 다 비유를 드는가 보다. 아, 제 양반 애쓰네 싶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졸지 마세요 하면서 이랬을 땐 뜨끔한 분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즉 보세요, 여러분들은 졸지 마세요 여기에 담긴 윗바사나를 보지 않고, 법을 보지 않고 졸지 마세요라는 말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말을 쫓아가서 졸지 마세요 하면 이건 법을 얘기한 건데, 법이 드러난 건데, 윗바사나 했잖아요 벌써. 윗바사나가 딱 드러난 건데 졸지 마세요 해서 윗바사나를 놓치고 분별을 쫓아간다니까요. 졸면 안 되는구나. 아, 저 양반 앞에서 괜히 법문 듣다가 졸면 혼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100% 그죠? 여기 돈이 5만원짜리가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5만원짜리 지폐가 하나 딱 떨어져 있어요. 이 지폐 우리가 봤죠? 못 봤습니까? 지폐가 떨어져 있다면 그걸 누구나 다 봤어요.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눈으로 관했단 말이에요. 윗바사나 했단 말이에요. 이거 윗바사나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 다 하죠. 근데 우리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윗바사나, 봄, 관, 이 마음을 보지 않고 곧바로 어? 5만원이네? 하고 개념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보자마자 해석한 거잖아요. 그 5만원짜리 종이는 그냥 아프리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봐도 그걸 보고 5만원이다 하고 좋아하겠어요? 좋아 안 한단 말이에요. 5만원짜리 지폐가 있어도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 건 분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분별과 저 사람 분별이 다르잖아요. 분별은 중생심이란 말이에요.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분별이 없느냐? 아, 분별 이전 자리에 윗바사나 하는 첫 번째 자리를 모르느냐? 아프리카 원주민도 이 5만원짜리 떨어진 걸 보면 이거 5만원인지 몰라도 알아차림은 있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이 봄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자리에서 봄은. 이게 여러분 없느냐 말이죠. 다 있어요. 다만 우리는 윗바사나를 하고 나서 곧장 윗바사나 했던 그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자리에 떨어져가지고 이 생각을 믿으니까, 개념을 믿고 관념을 믿고 모양을 믿고 해석 분별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인 거예요. 우리가 부처가 없어서 중생인 게 아니라 부처를 늘 쓰고 있으면서, 부처를 쓰면서 동시에 중생심을 같이 쓰고 있는데 부처엔 집중 안 하고 중생심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앞에 유리벽으로 딱 가려져 있잖아요. 유리벽 너머로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저만 봤지 그 유리벽을 보고 있지 않았죠. 근데 저를 볼 때는 항상 유리벽을 한 번도 안 본 적은 없죠. 한 번도 안 본 적은 없어요. 유리벽도 봤고 저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관심은 어디만 있었어요? 유리벽에 관심도 없었어요. 저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란 말이죠. 지관이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생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옛날에 누군가를 사랑했어요. 좋아 죽을 것 같았어요. 이 사람 없으면 죽을 줄 알았어요. 한 달 그 막 설렘이 막 들떠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한 달 후에 그 사람을 봤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말종의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이 뚝 떨어졌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사랑에 빠졌었던 그 한 달, 그 한 달 동안 저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정이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내가 설레었던 그 한 달, 그거는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그 한 달이. 웃기죠? 그때는 죽고 못 살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웃기잖아요. 그냥 이미 지나간 생각이잖아요. 지나간 감정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건 실체가 아니죠. 한때 경험일 뿐이지 뭐 그거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즉 있으되 있은 바가 아니에요. 나한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그냥 왔다 가고 끝났을 뿐이지 이게 나한테 막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거나 구속을 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잠잘 때마다 윗집에서 난다고 생각하면 엄청 스트레스 받겠지만 이 소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냐가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라고 생각을 일으킬 때 그게 분별심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지지가 안 된 거죠. 멈춤이 안 된 거죠. 근데 지나고 나서 그때는 괴로웠어도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있잖아요. 그 이 지나고 난 입장에서 그때를 돌이켜보면 야 그때 일으킨 생각들 진짜 웃긴 생각이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진짜 별것도 아니었는데 생각이 일어났지만 그 생각에 구속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걸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러면 일어났지만 일어난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모든 생각들이 우리가 생각 일어나는 건 문제가 없어요. 부처님도 생각을 일으키시니까요. 그러니까 불교 목적은 생각 없는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심이라는 거, 무념이라는 게 생각 없는 거 아닙니다. 생각하되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생각의 실체를 깨달아서 생각의 실체가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구나, 공한 것이구나, 고정된 자아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생각을 다 하면서도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공부죠. 그러니까 생각을 일으키되 생각이 없으면 그게 바로 지란 말이에요. 생각을 끊어 없애는 것만 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수준 낮은 유치원생 수준의 지관이고요. 진짜 부처님의 지관은 늘 매 순간이 지관이에요. 매 순간이 깨어있음이고 매 순간이 생각 없음이에요. 생각 일어난 그대로 생각 없음이란 말이죠. 둘이 아니기 때문에, 정과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얘기를 이제 육조스님이 하고 계세요. 한번 더 들어보세요. 선지식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정해를 그 근본으로 합니다 했죠. 이 공부는 정해를 근본으로 해요. 사람들은, 대중들은 정과 해가 다르다는 미혹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정과 해는 하나일 뿐 둘이 아닙니다. 정은 해의 바탕이고 해는 정의 작용입니다. 정은 고요함이잖아요. 생각이 없는 그 근본짜리, 근본 바탕짜리, 마음짜리, 선에서 마음짜리라고 하는 그 법이라고 하는 이 초기부 이렇게 말하는 지관이나 선에서 말하는 마음짜리 분별, 마음짜리 견성, 자성, 본래 면목, 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런 측면, 저런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도 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 용어일 뿐이지. 그 용어에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 법의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이 법은요, 바탕이에요, 바탕. 바탕인데, 바탕이라는 정, 바탕은 정의 특성이 있어서, 고요함의 특성이 있어서 모양이 없어요. 크기도 없고, 색깔도 없고, 빛깔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용을 통해서 드러나요. 작용을 통해, 소리를 통해서, 보는 걸 통해서, 듣는 걸 통해서, 냄새 맡는 걸 통해서, 맛보는 걸 통해서, 생각 일으키는 걸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작용을 통해 드러난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해는 정의 바탕이고 해는 정의 작용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드러날 때, 지혜가 드러날 때, 이 알아차림이 드러날 때, 이 알아차림이 본 바탕에서, 정의라는 바탕에서 이 알아차림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작용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 바탕이고 해가 작용이죠. 작용을 통해 우리는 이 알아차림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알아차림을 확인하는 걸 통해서
정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이걸 선에서 용어로는 공적 영지라고 불러요. 공적이 바로 선정을 얘기하고 영지가 바로 소소영량하게 아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을 얘기해요. 지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앞전 강의 때, 앞전 그 수심결 강의할 때 진울스님께서 공적 영지심 이랬단 말이에요. 그 공적 영지심, 공적 영지가 지관이고 정해예요. 그게 성성적적이고 지혜가 있을 때는 선정이 지혜 속에 있고 선정이 있을 때는 지혜가 선정 속에 있습니다. 늘 지혜가 있을 때는 선정이 그 속에 함께 있어요. 만약 이 이치를 안다면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이거는 서로 따로 둘로 나누어서 다 따로 별도로 선정 수행을 몇 년 하고 사마타 수행을 몇 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있고 나면 나중에 입바사나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선의 안목에서는 이 선이라는 것은 차례차례 하나하나 단계별로 방편으로 이렇게 닦아가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곧장 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쉽게 말해서 여러분 수학 문제를 푸는데 쉬운 문제부터 하나하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풀어가지고 대학교 어려운 수학을 딱 얘기해주면 차근차근 밟아나가서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 불교 교리의 방법이거나 일반 방편의 방법이라면 선은 곧장 막 기하, 벡터 막 이런 곧장 막 그냥 엄청 어려운 거를 그냥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르죠. 100% 모르죠. 유치원생이 어떻게 대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하는 문제 푸는 거를 풀 수 있겠어요? 몰라요. 머리가 까매져요. 그냥 백지가 된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은, 이 머리로 하는 것은 머리를 굴리고 굴리고 굴려서 어떻게든 굴려가지고 단계별로 공부해주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심의 세계예요. 중생세간의 특징이에요. 아파트를 1층부터 지어야지 높은 층을 올릴 수가 있지. 어떻게 한 방에 딱 올릴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인과법의 세계예요. 중생세계의 특징이다. 중생세계의 특징은 인과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의 특징, 출세간의 특징은 비인비과입니다. 원인도 필요 없고 결과도 필요 없어요.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진실은 100% 드러나 있기 때문에 원인을 투여해서 그 결과를 아웃풋을 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 깨달으면은. 근데 뭐 물론 이제 이 도노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이 점차적으로 닦아가는 방편의 교리적 측면에서는 또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래가지고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사람들을 법문에서 깨어나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탁월한 깨달음, 법력, 거기에 의지해서 사람들이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다 머리를 써서 단계별로 닦아가는 공부를 하니까 깨달은 자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학하는 사람만 나타나지. 그러다가 중국 당나라 때 선의 황금기가 열리면서 육조스님을 필두로 시작해서 육조스님의 제자들이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도노의 방법으로. 법을 딱 드러내 보이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모름 속에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오직 모를 뿐 하는 모름 속에 꽉 막혀가지고 그냥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모르겠다. 여러분도 궁금한 거 모르는 거 있을 때, 세간적인 거에 있어서도 모르는 거 있을 때 계속 궁금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해결될 때가 있어요. 세간일도 그렇잖아요. 출세간도 마찬가지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나에게 본래 법이 없으면 그게 드러날 수 없죠. 근데 내가 본래 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를 계속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저를 계속 보고 계시는데 제가 저를 보지 말고 이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는 이 저를 보기 전에 먼저 보고 있는 첫 번째 자리에서 첫 번째에서 먼저 보고 있는 그 투명한 그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그걸 먼저 확인하세요. 여기 하면 여러분은 저만 계속 봤다 보니까 저 스님이 뭔 소리를 하고 있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궁금하다 보면 문득 어? 혹시 이거? 여러분 앞에 있는 혹시 이거 말이야? 문득 이게 확인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매직아이 어릴 때 우리 매직아이
반 애들 20명 다 보는데 한두 명은 꼭 못 본 애들이 있어요. 야, 저기 어떻게 보여? 난 절대 안 보인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소리치면서 봤다! 이러면서 막 신나하더라고요. 남들 다 본 거를 어떻게 봤니? 했더니 모르겠어. 나도 어떻게 본지 모르겠어. 뭐 어쩌지 하다 보니까 그냥 막 너무 보고 싶어서 며칠을 계속 보다 보니까 갑자기 보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건 노력해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걔가 노력한다고 해서 못 봐요. 노력한다고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문득 자기를 확인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모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요, 먼저 선정에 들고 이후에 지혜를 낸다거나 먼저 지혜를 얻고서 후에 선정에 들어간다거나 하면서 선정과 지혜를 각각 별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육조 스님의 말씀이에요. 선후가 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와 같은 견해를 내는 자에게는 법에 대한 두 가지 상이 있는 것입니다. 법에는 두 가지가 있나 보다 하고 느낄 거 아니에요. 선정이 따로 있고 지혜가 따로 있나 보다. 법의 어떤 측면을 선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측면을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성의 어떤 측면을 공적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측면을 영지라고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 정과 해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과 해가 평등한 줄은 모릅니다. 입으로는 정과 해 얘기하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정에 대해서도 말하고 해에 대해서도 말하고 정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해를 닦는다. 논리적으로는 치밀하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는 완벽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할 줄은 알아도 그렇게 청산유주처럼 정은 어떻고 해는 어떻고 말할 줄은 알아도 이게 평등하다는 사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거 별 얘기 아닌데 제가 앞 서두를 막 한 40분 넘게 막 얘기한 이유가 이거 정과 해가 다르다고 여긴다니까요. 다 정과 해를 따로 닦아야 된다고 여긴다니까요. 이게 둘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사람 많으니까 제가 참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마음이든 말이든 모두 좋고 안팎이 한결같다면 선정과 지혜는 평등합니다. 이렇게 말만 교리적으로만 잘 알아가지고 좋은 말만 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는 교리적으로는 정과 해 대학 교수 학위까지 있어도 정과 해가 둘이 아니구나, 정과 해를 내가 이미 갖췄구나 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죠. 이게 평등하다는 사실은. 안 그렇겠습니까? 불교학과 교수님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불교학과 교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정과 해가 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겠냔 말이에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평등한 줄은 몰라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이든 말이든 모두 좋고 설통 종통 그래요. 설법하는 것도 통하고 종지에도 통하고 이렇게 말이든 마음이든 다 통해서 좋아서 안팎이 한결같다면 선정과 지혜는 평등합니다. 선정과 지혜는 이 깨달음의 안목으로 보면 반드시 둘이 아니고 평등할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그냥 불이 중도라는 말이 이거 하나만 봐도 선정과 지혜는 다르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게 불이법이죠. 둘이 아닌데. 이 공부는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는 것일 뿐 입으로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정과 지혜를 아무리 청산주처럼 말을 잘해봐야 이게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다. 선정과 지혜를 직접 깨닫는 거지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소리죠. 만약 정해의 선후를 가지고 논쟁한다면 그는 미혹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이 엄청 많은데 그 당시도 엄청 많았나 봐요. 이렇게 한 챕터를 할애해가지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 보면 당연히 많았죠. 그 당시 천태사상에서도 지관을 얘기했고 그는 이렇게 그 미혹한 사람이라는 거죠. 선후를 논쟁한다면 그는 승패를 끊지 못하고 아집과 법집만 키울 뿐 사상을 여의지는 못합니다. 내가 맞았다, 저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나는 맞고 저 사람 틀렸고 나는 이겼고 저 사람은 졌다 이런 어리석은 망상을 끊지 못한단 말이에요. 누가 옳으냐. 이 선후 공부한 사람들은요
말로는 총선주처럼 한 사람에게 안 될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될 수 있어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죠. 말로는 안 되기가 더 쉬워요, 어쩌면. 그래가지고 논쟁을 안 해요. 논쟁하는 자리에 끼질 않아요, 아예. 뭐, 전에 저보고도 뭐 어떤 거 와서 뭐 세미나 발표했는데 이렇게 토론자로 나와서 이게 많이, 저기 토론해달라는데 저는 학자가 아니니까 그냥 안 하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학자가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는 논리를 가지고서 그런 자리에 굳이 낄 필요가 없어요. 귀찮은 일이에요, 쉽게 말해. 좀 쓸데없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로 봤을 땐 쓸데없는 일이 아니죠. 그것도 교학의 발전에는 좋은 거니까. 또, 그것도 교학의 발전도 요즘엔 필요해요. 왜? 교학의 발전이 돼야지만 교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믿거든요. 쉽게 말해, 불교에 대해서 대학 교수님이 연구해보니까 이렇더라고 딱 하면 그거 믿어서 불교가 확 발전해요. 우리 같은 사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마 부처님이 나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존 카바첸이라는 하버드 교수가 윗바사나를 그대로 가져가서 MBSR이라고 만들어냈어요. 똑같아요. 윗바사나 완전 똑같아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불교를 내가 바꾼 게 아니고 그냥 불교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MBSR을 만들고 나니까 온갖 사람들이 MBSR을 직접 실천하고, 마음 챙김 알아차림을 실천하고, 그게 논문으로 무수히 많이 나왔어요. 윗바사나 했더니 병이 호전되더라. 어린애들 막 분주한 애들, 산만한 애들이 잡히더라. 학생들 성적이 올라가더라. 직장인들이 직장 번뜩인 아이디어가 늘어나더라. 온갖 박사학위 논문들이 수천 개가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좋은 것도 구조화해서, 학문화하고 구조화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가지고 그거를 실제 논문으로 검증하는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현대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학도 나름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의 바람이라면, 요즘엔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교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스스로 알거든요, 미진하다는 거를. 스스로 소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소화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내가 교수니까 그래도 아는 척 해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스스로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안단 말이에요, 이거. 이 공부는 스스로는 다 알아요, 자기가 부족한지. 그래서 아, 내가 교학으로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 법에 직접 내가 체험해야지 하는 교수님들이 요즘에 많이 계세요. 많이 늘고 있고. 그런데 그게 필요한 이유는 그런 분들이,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 마음자리를 확인하고 난다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머리 써서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머리로 이해 안 되거든요. 선어로 머리로 이해 안 돼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 얼마나 머리가 터지겠어요. 근데 그냥 마음 하나 닦게 닦고 나면 모든 게 확연히 이해가 되니까 논문도 훨씬 잘 쓰겠죠. 너무 애쓰지 않고 쓰겠죠, 여법한 논문을. 만약 정해의 선우를 가지고 논쟁한다면 그는 미혹한 사람이고 승패를 끊지 못하고 아집과 법집만 키울 뿐 나다, 나는 안다, 나는 불교를 안다 하는 그런 아집을 키우고, 이게 바로 법이다, 정은 이런 거고 해는 이런 거야 라고, 법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모양, 그걸 법집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집과 법집만을 키울 뿐 사상을 여의지는 못합니다. 사상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말하죠. 그건 제가 이제 금강경과 마음공부 책에 자세히 설명해서 자세히 설명 안 하고요. 그 사상이 결국은 하나의 아상을 얘기해요, 아상. 아상의 여러 가지 종류를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상이라고 하면 아상, 나라는 모양, 나다라고 하는 아상, 그걸 얘기해요. 선지식들이요. 일행삼매가 나와요. 이게 6조 단계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지식들이요. 일행삼매란, 일행삼매 하면요, 이게 되게 불교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선에서는 많이 쓰는 유명한 구절이라 설명을 드려요. 일행삼매 하면 일은 한일자, 하나, 하나라는 거고, 행은 행위한다 하는 행자예요. 갈행자. 일행삼매란 일체 모든 곳에서 행주 좌와 행, 행동하고 주 머물고 좌 앉고 와 눕고 언제 어디서든 행주자와 언제나 하나의 직심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직심.
하나의 마음, 한 마음. 산란한 마음, 분별을 행하는 건 분별하는 마음 둘로 쪼개지는 마음이죠. 분별하는 마음 하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의 마음은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고, 직심은 뭐냐면, 직심은 곧을 직자, 곧바로, 곧장 이 소리예요. 이 직심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곧장 직심으로 못 보죠. 이 소리를 이게 윗바사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분별 없이 듣는 거, 분별 없이 보는 거, 그게 윗바사나예요. 그게 직심이에요. 분별하기 이전에, 분별하면 벌써 마음이 분별한 다음에 아 마스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마스크라는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를, 어딘가에 있는 데이터를 옛날에 배웠던 이렇게 뭐 생긴 건 마스크야 라고 했던 과거에 배웠던 데이터, 분별의 데이터를 식이라고 그러죠. 쌓여있던 식을 꺼내와서 재빠르게 해석해가지고 거기 중앙 데이터, 중앙 처리장치 가서 옛날 정보를 가져와서 이거랑 똑같은 걸 보고서는 아 이거는 마스크 이렇게 해석한 거잖아요. 그럼 벌써 굽어있죠. 저걸로 왔다갔다 한 거죠. 벌써 곧바로 아니잖아요. 곧바로가 아니잖아요. 과거 배워 익힌 거, 들어 익힌 거, 과거로 벌써 갔다 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곧장, 곧바로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현실을, 눈앞을. 여러분, 저 선에서는 눈앞이 전부다. 목전에 법이 드러나 있다. 이 훤한 눈앞을 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눈앞이 이렇게 훤히 드러나 있는데, 훤히 이렇게 여러분 알아차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고 듣고 있고 하잖아요. 이 눈앞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눈앞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옛날 데이터베이스를 꺼내가지고 비교 분별해가지고 이걸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굽은 마음이에요. 곧은 마음이 아니라 굽은 마음. 곧장 그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장 그 마음이랬더니 이거 곧장 이거 그냥. 아니 이거 뭐요? 하면 벌써 굽은 마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 이거 때리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벌써 지금 생각을 동원해가지고 이해하려는 거잖아요. 생각을 동원해서 이해하지 말고 이거란 말이에요. 생각을 하나도 움직이지 말고 곧장 이게 없냔 말이에요. 이 깨어있음, 이 살아있음이 없냔 말이에요. 이 마음이, 이 마음을 지금 안 쓰고 있느냔 말이에요. 이 마음을 확인 못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굽어 있으니까, 곧장 그 마음을 쓰지 못하니까, 하나의 직심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직심을 행하지 못하니까 일행삼매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하나의 직심을 늘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의 곧장 이 마음을 곧바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일행삼매입니다. 일행삼매. 어찌 보면 일직행삼매 이럴 수도 있죠. 일행삼매. 하나의 마음, 곧바로 곧장 그 마음, 그 하나의 둘로 나는 굽었다 하면 벌써 둘로 나는 거잖아요. 과거로 갔다 오니까 과거가 있고 지금이 있고, 과거 생각 있고 지금 생각 있고, 그 다 둘로 쪼개지는 거잖아요. 하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로 곧장 행하는 마음. 어떻게 행해요? 이렇게 행하죠. 이게 바로 일행삼매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일행삼매를 실천해야 된다. 직심을, 하나의 직심을 행한다.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유마경에서 나와요. 직심이. 유마경에서도 말하길 직심이 도량이고 직심이 정토다라고 하였습니다. 유마경에는 뭐가 도량인, 도량은 부처님 계시는 사찰 도량이라 그러잖아요. 뭐가 사찰이냐? 직심이 사찰이다. 직심이 도량이다. 자기가 이 곧장 이 마음을 쓰는 그 자리가 절이란 말이에요. 여기 저기 절에 가야지만 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부처님 모셔야지만 법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부처님 모셔진 법당에 와가지고 분별망상을 잔뜩 하고 있으면 거기는 도량이 아니에요. 세속이지 출세관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집에 있어도 곧장 이 마음을 행할 수 있다면, 일행삼매를 행할 수 있다면 집에 있어도 거기가 도량이에요. 거기가 자기 마음이 도량이지. 그리고 직심이 정토다. 정토는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따로 있는 게 정토가 아닙니다.
직심이 정토예요. 곧장 이 마음이 곧장 정토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정토는 거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 정토가 있다. 여기 정토가 있지 않으면 눈앞이 정토예요. 그냥 목전이 눈앞이 정토지 않으면 눈앞을 일행삼매로 직심으로 볼 수 있다면 윗바사나에 볼 수 있다면 여기가 정토예요.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바로 여기다. 마음은 왜곡되게 행하면서 입으로만 직심을 말하거나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직심을 행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다만 직심을 행할 뿐 일체법에 대해 집착하지 마십시오. 마음은 왜곡되게라는 게 뭐 온갖 분별을 써가지고 행하면서 입으로는 직심이라고 하지만 마음을 진짜로는 그렇게 안 쓰고 있다면 안 된단 말이죠. 또 입으로는 일행삼매라고 말하지만 직심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된다. 다만 직심을 행할 뿐 일체법에 대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냥 곧장 직심을 행한다면 그 집착할 수 있습니까? 집착하는 건 벌써 왜곡된 마음이고 굽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딱 봤어요. 보면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냥 봐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거나 나쁘지 않아요.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라도 뭐 내가 설레고 가슴 뛰고 그래요. 내 차 꽉 받은 사람이 너무 잘생겼다고 해서 뭐 돈도 안 물어주고 안 물어줘도 된다고 막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이 멋있고 잘생긴 게 내 마음을 동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연이 화합해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보고서 내가 첫 번째 자리에서 그냥 볼 때는 그냥 볼 뿐이에요. 그냥 누구나 모든 사람을 볼 때는 그냥 볼 뿐이에요. 마치 갓난아기가 어떤 사람이 와도 뭐가 왔구나 하고 눈앞에 왔구나 하고 알듯이 그렇게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냥 분별 없이 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자리 떨어져가지고 왜곡된 마음으로 보면 아, 내 스타일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아, 멋있다, 멋없다, 아이 재수없다, 아, 저 사람 꼴 보기 싫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굽은 마음을 써서 해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직심을 행하게 되면 그 어떤 걸 집착하지 않죠. 첫 번째 자리에서 보는데 어떻게 집착을 하겠어요? 벌써 이제 두 번째 자리 떨어지는 작용이 일어나고 행위가 일어나고 어떤 인연이 화합되어야 거기서 이제 뭐 좋아하는 마음도 생기고 싫어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벌써 굽은 마음으로 한 생각 벌써 일으킨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심을 행하면 여기는 직심을 행할 뿐 일체법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했지만 직심을 행하면 저절로 일체법에 집착할 수가 없죠. 마십시오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직심은 그냥 무집착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법상에 집착하여 일행삼매에 대해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며 망령스럽게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곧 일행삼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곧 무정물과 다를 바가 없으니 참된 도를 방해하고 막는 원인이 될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법상에 집착해요. 저한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법자 모양상자, 법이라는 모양, 진리는 이런 게 진리일 거야, 깨달음은 이런 걸 거야.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깨달음은 이런 걸 거야, 깨닫고 나는 그 순간 나에게 이런 체험이 일어날 거야, 그거 다 법상이에요. 그거 있으면 못 깨달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법상에 자기만의 깨달음에 대한 어떤 상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은 이런 거고 그 법을 깨달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왜 이게 법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에요. 법이 앉아가지고 좌선을 열심히 하는 스님들이 결국에 삼매를 증득하다가 결국에는 다 깨닫는 거야, 이렇게 법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법을 깨달으려면 저렇게 앉아야 돼, 앉아서 좌선을 하고 좌선을 해서 선정을 닦고 삼매를 체험하고 그래야지만 그러다 깨닫는 거야, 이런 법에 대한 모양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걸 좌선이라고 여겼단 말이죠, 그동안 사람들은. 그런데 육조스님의 말씀을 보세요. 일행삼매에 대해서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며 망령스럽게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곧 일행삼매라고 사람들은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곧 무정물과 다를 바가 없다. 즉 우리가 좌선한다고 하고 명상한다 할 때 어때요? 앉아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딱 앉아가지고 그것도 몸만 앉는 게 아니라 생각도 딱 짓눌러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서 그 사람이 앉아서 생각도 움직이지 않고 몸도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게 일행삼매라고 한단 말이죠. 겉모습으로 보면 딱 그게 일행삼매잖아요. 한모습 절대 움직이 행하지 않고 딱 그 한모습으로 가만히 있는, 그리고 그걸 일행삼매라고 하고 그걸 좌선이라고 하고 그걸 선정이라고 하고 그걸 명상이라고 하고 그걸 참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나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곧 무정물과 다를 바가 없다. 아니, 이렇게 앉아있으면 부처된다면, 가만히 있으면 부처된다면 저 바위덩어리가 벌써 부처됐을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있는 거 잘하는 사람이 제일 빨리 부처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옛날에 진짜 그랬거든요. 참선하는 게 깨달음인 줄 알았던 법상이 너무 강했어가지고. 근데 내가 이 옛날에 뭐 태권도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한쪽 척추가 이게 삐뚤어졌는지 한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래 좌선을 하고 앉아있지 못하겠는 거예요. 오래 좌선하고 앉아있으면 막 너무 몸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저는 그때 당시는 그런 전후 사정 아무 생각 못하고 나는 근기가 약하다, 나는 깨달음과 거리가 멀다. 근데 다른 도반 스님들 보면 딱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불교학생회 수련대를 갔을 때, 고등학교 때 제가 불교학생 회장이었고 또 뭐 불교학생 연합회장이었었고, 이 학생들이 저를 되게 이렇게 저분은 저 친구는 뭐 스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또 저도 그런 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딱 데리고 수련대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선을 하면 제가 제일 꿋꿋하게 딱 이러고 버텨 있어야 되는데, 이 한 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미 죽겠는 거예요. 지금 한 40분, 50분 됐는데 벌써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미치겠는데 그 뒤에 이제 후배들 쫙 앉아 있으니까 내가 이거 움직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창피해서. 근데 내 앞에 있는 앉아 있는 불교 신심도 별로 없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한 시간 앉아 있는 걸 너무 쉽게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앉아 있어요. 그렇게 안 힘들 때 허리가 안 아프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만 아픈 거예요. 약간씩은 다 아프지만 저처럼 이렇게 죽을 것 같이 아프진 않은 거예요, 다들. 그때 전 절망했습니다. 아, 나의 미래는 불교에 없다. 나는 불교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앉아있는 것이 그게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법상에 빠져 있었다 보니까, 나중에 출가하고 나서 한동안 이러면서 이 싸움하고 씨름하고 이렇게 앉아있어야 된다라는 거에 막 번뇌하고 씨름하고 있다가 어느 날인가 이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그리고 너무 훈연하게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지, 이게 무위법이지. 억지로 앉아가지고 위 조작하는 그게 깨달음이라면 오래 앉아있기 잘하는 사람이 더 빨리 깨닫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게 이제 확연하게 이해가 좀 훈연하게 소화가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해하면 무정물과 다를 바가 없어서 참된 도를 방해하고 막는 원인이 될 뿐입니다. 이거는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공부를 방해하는, 공부를 막는 원인이 될 뿐이라고 육조 스님이 말씀하세요. 참 이렇게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그러나 봐요.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다들 안 믿어요. 육조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앉아야지 공부지, 앉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수행이냐라고 얼마나 이제 태클이 좀 들어옵니다, 저한테도. 선지식들이요, 도를 모름지기 통하고, 도는 모름지기 통하고 흘러야 하거늘 도리어 막히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뭐가 통하고 흐르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끊임없이 흐르고 어디 뭔가 막는 게 있으면 통하지 못하잖아요. 거기 딱 막히잖아요. 그래서 흐르지 못하잖아요. 근데 막힘없이 흐르려면 물이 가다가 멈추질 않아야 돼요. 어디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 마음이 삶을 사는데 어디도 머무르지 않으면 그게 막힘이 없는 거예요. 막힘없이 통하는 거예요.
막힘없이 통하고 흐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막힘없이 통하고 흐르지 않죠. 이 사람이 욕하면 거기에 마음 걸려가지고 며칠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저 사람이 상처 주면 거기에 마음 걸려가지고 며칠 동안 상처 받고, 이 욕심에 걸려서 머물고, 저거에 걸려서 머물고, 이 사람에 걸려서 머물고, 계속해서 자유롭게 흐르고 통하는 게 아니라, 걸리면 완전한 자유로움으로서 통하고 흐르는 게 아니라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는 같은 맥락이에요. 도는 모름지기 통하고 흘러야 하거늘 도리어 막히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않으면 도는 곧 통하여 흐르지만, 마음이 만약 법에 머물면 스스로를 얽어매게 됩니다. 법에도 머물지 않으면,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으면 그냥 늘 통하고 흐른다. 사실은 우리가 분별에 머물지 않으면 분별이 일어나더라도 통하고 흐르는 거예요. 분별이 일어나도 분별이 일어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별이 일어나더라도 그 분별에 머물지만 않으면 통하여 흐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은 고사하고 법에라도 법상에라도 머물게 되면 그건 스스로 얽어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지, 다른 것으로부터 다 벗어나야 돼 이래놓고, 그러니까 불교를 믿어. 불교에 사로잡히게 만들지 않습니다. 불교로부터도 벗어나는 게 진짜 불교예요. 그게 법상에서도 벗어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법이라는 상, 불교라는 상, 깨달음이라는 상, 부처라는 상, 거기서도 벗어나는 게 진짜 불교예요. 다나 천연선사가 추운 겨울날 목불을 땔감으로 뗀 그런 게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하는 비유들이에요.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한다면, 그 당시도 선정 좌선하는 사람이 워낙 많았나 보죠. 그래서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한다면 마치 사리불이 숲속에 편안히 앉아 있다가 유마힐에게 꾸중을 들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마치 사리불이 숲속에 편안히 앉아 있다가 유마힐에게 꾸중을 들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마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유마경, 유마거사가 설한 경인데, 반야경, 반야심경과 금강경이 담겨있는 반야경 다음으로 나타난 아주 대승불교 초기에 그 대승불교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경전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경전이에요. 유마경처럼 이 불이법의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설해주는, 과거의 어떤 고정관념들을 완전히 깨뜨려주는 그런 경전이 잘 없어요. 그리고 대승불교 초기에 스님들이, 부파불교에서 스님들이 잘 계속 교학 연구만 하고 머리로 불교를 이해하는 불교에만 천착돼 있으니까, 대승불교는 주로 이 일반 제가 신도님들 사이에서 대승불교 운동이 부흥했다라는 설이 지금 가장 유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승불교 경전에 유마경이라는 유마거사가, 또 승만경이라는 승만 부인이, 여인이 쓴 경전들이 나와요. 근데 이 경전이 결코 수준이 낮지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선에서는요, 유마경, 금강경, 뭐 능가경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선의 핵심 경전으로 알았어요. 그 유마경은 너무나도 선에서 중요한 경전이에요. 근데 이게 이 스님도 이제 저랑 똑같은 거죠. 제가 제 얘기가 아니고 육조스님 얘기입니다 하듯이, 육조스님도 제 얘기만 그런 게 아니고 경전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즉 유마경에 유마거사는 좌선을 하고 있는 사리불에게, 사리불을, 사리불이면 지혜지의 사리불이잖아요. 근데 그 사리불 존자를 막 꾸중합니다. 그러면서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좌선하고 있는 사리불에게, 사리불 존자시여, 앉아있는다고 좌선이 아닙니다. 무릇 좌선이란 삼계에 있으면서도, 아까 욕계새끼 무새끼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며, 진짜 좌선은 앉아있는 게 좌선이 아니고, 욕계새끼 무새끼는 일체 모든 중생들이 욕계새끼 무새끼 어디에 있더라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몸과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몸이 난 줄 알고 마음이 난 줄 알잖아요. 이 오원을 나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몸이 내가 아니구나,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몸이 나야 하고 이 몸을 내 생각 속에서 이 세상 속에 드러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 내가 있지, 그리고 내 마음이 있지,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이 있지. 이 세상 가운데, 삼계 가운데, 지구라는 별 속에 내가 이 공간을 점유하는 이 몸뚱아리 하나,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게 삼계 몸을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좌선은 뭐가 좌선이냐? 삼계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좌선이다. 삼계 있으되 있는 바가 없는 게 좌선이에요. 무아를 증득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데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있는데 있는 게 없다라는 게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공적 영지로 있죠. 몸이 내가 아니니까. 이 몸은 그냥 게임 캐릭터와 똑같아요. 이 지구별에 인간계에 여러분이 전부 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테슬라 사장도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인간들, 이 세상, 우주, 별, 빌딩, 지구, 이게 실제일 확률은 20억 분의 1이다. 그게 어떤, 그 전에 어떤 그 학자, 그 과학자가 했던 말을 비유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세상이 실제일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실제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비유들이 이 세상에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통 이제 게임을 보면요, 이제 이런 비유를 들어요. 게임 캐릭터와 같다 이러거든요. 게임을 내가 만들어, 내가 창조해요. 내가 게임 만든 사람이에요. 내가 게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그 속에서 그 게임을 하려면, 그 속에 들어가려면 나는 이 몸을 가지고 그 안으로 못 들어가요. 내가 그 안에서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어야 돼요. 내 캐릭터를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 이제 내가 그 캐릭터를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이 캐릭터 얘만 조종하는 게 아니죠. 이 전체에 나오는 적들, 수많은 적들, 모든 무기, 방패, 이 모든 게임 캐릭터가 다 내가 만든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할 때는 너는 이렇게 반응해라 하고 내가 다 심어 놓은 거예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적도 아군도 다 내가 만든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적도 아군도 다 나잖아요.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게임 캐릭터로 들어가서 놀 때는 어때요? 내가 만든 게임에서 내가 직접만 놀 때는 어때요? 이게 난 줄 알고 막 신나게 저놈을 죽이고 거기 몰입돼가지고 막 신나게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지구별이라는, 인간계라는, 이 삼계라는 이 게임을 만든 창조주가 여러분의 진짜 본래 면목이에요. 여러분들의 진짜 본마음은 조물주이고 하나님이고 부처님이고, 이 삼계, 육계, 세계, 무색계 전체를 내가 만들었다니까요. 내가 만든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거 만들어 놓고도 주인이 들어가서 게임하려면, 놀려면, 재밌게 놀려면, 유희 삼매를 즐기려면 그 들어가서 캐릭터 하나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인, 하나가 다 만들었으니까 하나죠. 불이법 하나죠. 하나인 이 부처 하나, 마음 하나, 법 하나가, 하나님 하나가, 신 하나가 여러분 개별적인 개체인 것처럼 헷갈리게 만들어서 파 하나하나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한다면, 방편으로 말해본다면, 이거를 또 이렇게 이미지 그려가지고 이렇게 딱 이해한다면 그건 또 틀렸지만, 방편으로 설명해 본다면.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설법하고 있고 여러분은 설법을 듣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껍데기예요. 껍데기 캐릭터. 오원이에요. 오원. 색수상행식은 그냥 껍데기 캐릭터일 뿐이에요. 법 하나가, 마음 하나가, 부처 하나가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손 움직이고 말 듣게 하고 제가 말을 하게 하고 주객을 나누어서 연기한단 말이에요. 실제 주객이 없는데 하나가 하는 거예요. 하나가 마음, 그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법이라고 해도 좋고 부처라고 해도 좋고 열반, 해탈,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참나, 신, 하나님, 부처님, 알라,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좌선이란 3개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며, 그러니까 앉아있는 게 좌선이 아니다 하는 말이죠. 이게 경전과 어록들의 특징이에요. 경전은 머리가 이해하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파격적인 얘기도 해요, 전부 다. 육조단경도 그렇듯이. 말이 됩니까? 앉아있는 게 좌선이죠. 앉을 좌자. 참선할 때 선자잖아요. 그럼 앉아있는 게 좌선이잖아요. 당연히 그게 좌선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언어의 어법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좌선이란, 유마경에서는 좌선이란 3개 있으면서도 몸과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게 좌선이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어법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즉, 말에는 실체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말이라는 것의 허상을 깨뜨리도록 이끌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법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듣지만 다 똑같이 듣지 않아요. 저는 다양한 제가 쓰고 있는 말과 언어들을 제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 말을 쓰겠죠. 근데 여러분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이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깨달음할 때 여러분들은 엄청난 깨달음을 상상할 수도 있고, 저는 그냥 이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부처할 때, 사랑할 때, 자비할 때, 무엇이라고 말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선정, 정해라고 할 때, 정해 쌍수라고 할 때, 제가 뜻하는 바와 선정 수행 따로, 정해 수행 사마타 따로, 입바사나 따로라고 여기는 사람이 이해하는 정해는 완전 달라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아예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과 답변, 말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법문을 하면서도 이것은 방편입니다. 제가 하는 말에도 속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말은 그냥 말일 뿐입니다. 이거를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서양에서도 기독교 성서도 성서를 문자주의라고 해서 성서는 문자 그대로 한 톨도 틀리지 않고 100% 진실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다 얘기하고 있죠. 문자 그대로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 사람에게 그 문자가 의미하는 바가 다 다른데. 그래서 이게 진짜 좌선이라고 얘기를 파격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무엇이 좌선이냐. 멸진정에서 나오지 않으면서도 모든 행동을 다 행하는 것. 아까 사선 팔정 했잖아요. 팔정, 팔선정, 구선정, 뭐 구차제정 이런다 그랬잖아요. 제가 확실치 않지만 그 구차제정? 그 팔선정을 넘어서는 선정이 멸진정이거든요. 부처님의 선정. 멸진, 모든 것을 다 멸진한, 다 소멸시켜버린 정, 선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멸진정에서 나오지 않으면서도 모든 행동을 다 행하는 거, 이게 진짜 좌선이에요. 앉아가지고 선정이 있는 게 선정이 아니고, 나는 길 가고 사람들과 말하고 사업하고 일하고 돈 벌고 다 해요. 그런데 늘 멸진정이라. 그게 진짜 정이에요. 그게 진짜 좌선이에요. 앉아있는 게 좌선이 아니라 길을 걷는 것이 좌선이에요. 길을 걸으면서도 늘 선정인 것이, 그게 진짜 좌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마경에서 말하는 좌선이고요. 또 하나, 무루좌선이란 깨달은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중생의 온갖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중생의 온갖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게 그게 좌선이에요. 이게 그냥 막 모든 이 한 구절구절이, 육조단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다 그냥 와서 다요. 이게 내 말인 것처럼 막 와서 단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또 쉽게 설명을 하려니까 자꾸 이렇게 말이, 이게 쓸데없는 말들이 많아지긴 하는데, 중생의 모습을 그대로 씁니다. 깨달아도. 깨달은 모습을 버리지 않는데, 즉 자기에겐 깨달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생의 모습을 버리지 않아요. 그게 진짜 좌선이에요. 깨닫고 나면, 여러분이 주부면, 깨닫고 나면 주부예요. 멋있는 어떤 뭐
이런 사람이 따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픈 사람이, 나이 많아서 늙은 사람, 늙으신 분이 깨닫고 나면 젊어지지 않아요. 병 있는 분이 깨닫고 나면 젊어지지 않아요. 직장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좋은 직장으로 갑자기 옮기지 않아요. 갑자기 돈이 많아지지도 않아요. 부처가 되었어도, 자기 안에 부처가 있는데, 자기가 부처를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생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처예요. 겉으로 봤을 땐 중생이지만. 그래서 중생은 부처를 볼 수 없어요. 부처는 중생을 볼 수 없어요. 아니 뭐야, 중생은 부처를 볼 수 없어요. 중생의 눈에는 중생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치 그런 거죠. 부처님이, 나는 더 이상 스승이 필요 없다, 내가 삼계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이랬을 때 그 상인이 비웃으면서 그냥 떠나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란 말이죠. 깨달은 모습을 전혀 버리지 않으면서도 중생의 온갖 모습을 나타내는 게, 그게 바로 선이, 좌선이에요. 이렇게 이 유마경의 얘기를 하면서,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한다면 마치 사리불이 숲속에 편히 앉아서 좌선하고 있다가 유마일에게 꾸중을 들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 경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하고 얘기하는 거죠. 선지식들이요, 또 어떤 사람은 앉아서 마음을 관찰하고 고요함을 관하면서 움직이지도 일어나지도 않는 것이 곧 좌선이고 공부라고 가르칩니다. 많이 가르치죠 그렇게. 어리석은 이들은 잘 알지 못하기에 이런 말을 듣고 집착하고 전도몽상을 일으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고 집착해서 전도몽상을 일으켜서 이 말을 옳다고 믿는단 말이죠. 이 말이 옳다고 믿는 건 전도몽상이에요. 전도몽상은 뒤집혀진 헛된 견해, 헛된 생각이 소리예요. 이와 같은 자가 많고 이처럼 서로 가르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큰 잘못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유, 어째 이 얘기가 지금 얘기랑 똑같죠?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수많은 명상단체에서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벌써 이렇게 오래전에 육조 스님이 이미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해 놨는데, 이와 같은 자가 많고 이처럼 서로 가르치고 있으니, 다 이러고 있잖아요 요새. 이것이야말로 큰 잘못임을 알아야 합니다. 선지식들이요, 정과 해는 무엇과 같을까요? 등과 그 등에서 새어나오는 빛과 같습니다. 등이 있으면 빛이 있고 등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등은 빛의 본체이고 빛은 등의 작용입니다. 이름은 비록 둘이지만 본체는 본래 하나입니다. 이 정의 역시 그러합니다. 등과 빛처럼, 등에서 불이 나올 수 있는 그 동력이 있다면 빛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동그란 창문에서는 동그랗게 빛이 나오겠고 별표 창문에서는 별표 빛이 나오겠죠. 작용은 다르지만, 나오는 작용은 다르지만 그 등으로서는, 빛으로서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마치 요즘 비유를 든다면 저 전기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선풍기를 꽂으면 돌아가고, 돌아가는 걸로 작용되고, 전구를 꽂으면 불이 켜지는 걸로 작용하고, 냉장고를 꽂으면 냉장고를 시원하게 데피는 걸로 작용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작용하는 건 다 다르지만 그 본질은 하나의 전기이듯이 등과 등불의 비유처럼, 이 우리는 모두가 법이에요. 법, 모두가 하나의 법이에요. 근데 꽂는 이 전기선에 꼽는 게 다른 거예요. 이 몸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몸이 다르고 자기 팔자가 다르고 삶이 다르고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양이 다른 거예요. 모양이 다른 거.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로 본체이고 작용은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전기와 같고 이 등과 같다. 등의 불빛과 같다.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이 소리죠. 이름은 비록 둘이지만 본체는 본래 하나입니다. 정의 역시 그러합니다. 선지식들이여, 본래부터 바른 가르침에는 돈과 점이 없지만 사람의 성품에는 영리함과 둔함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은 점차로 개합하는 듯하고 깨닫는 사람은 단박에 닦아맞춰 도노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본성을 스스로 보면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돈과 점이라는 가짜 이름을 세운 것입니다. 돈, 점,
관련된 것도 그냥 얘기가 정해 얘기하다가 끝났을까? 정해를 아마 닦을 때 정해를 닦게 되면 정해를 함께 이렇게 구족해서 닦게 되면 뭘로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 돈 점에 대해서도 똑같이 둘이 아니다. 뭘로 깨닫는 것과 천천히 깨닫는 이런 사람들이 서로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빨리 깨닫고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 이 본체와 작용 얘기하느라고 이런 얘기가 나왔나 보군요. 그러니까 본체는 우리 모두가 다르지 않으나 좀 근기가 높은 사람은 단박에 깨달아서 마칠 수도 있고 아닌 사람은 한참 걸릴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작용의 면에서는 이 면에서는 서로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깨닫고 나면 본래 돈으로 똑같다. 돈으로는 다르지 않다. 그것처럼 아까 등과 등불의 비유를 든 것처럼 이 돈호와 점차 점수 뭐 이것도 마찬가지. 돈과 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돈 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정해가 하나이듯이 돈 점도 하나이다. 본래 불이법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 육조 단경도 끊임없이 불이법, 불이 중도라는 이 가르침 하나를 끊임없이 이렇게 설하고 있고 반야경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한 유마경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까지 네,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